이 한지호 선수가 교체에 들어가자마자 또 힘을 내네요. 네, 한지호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교체가 또 닐슨 주니어. 가운데로 요르만의 패스 전기 닐슨 주니어 슛. 네. 고동민이 지금 간신히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굉장히 팀이 좋을 때 이제 두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팀을 떠났잖아요. 자,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모재현 관렸어요. 관렸고 관렸습니다. 볼을. 좋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창중 선수가 있는데. 네. 코너킥 헤더 골! 닐슨 주니어 앞에서 뜯어 먹었습니다. 이게 티아고 선수가 닐슨 주니어 선수를 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피할 필요 없다. 내가 골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네. 들어가서 또 정말 영리한 선수예요. 네. 앞에서 끊어먹는 헤더골. 자, 1대0으로 부천이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되... 다시 앞에서 오! 오! 자, 이거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또 골이에요. 이번에도 닐슨. 닐슨 보면은 닐슨이 최종적으로 머리에 맞았는데 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맞고 이거 최종적으로 약간 투터치가 되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네요. 서있는 위치가 이유혁 선수의 오른발 슛! 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네, 왼쪽 런저리 이제 부산 경기 내용도 팀의 공헌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반민서의 크로스! 헤더! 원처럼 크로스를 끌어냈습니다만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티아고 선수가 지금 저렇게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 이거 볼펜선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고동진이 막아냈어요. 얼굴을 감싸는 김호남. 집중해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헤더! 이거 또 빠졌어! 슛! 다시! 네, 김강세의 슈팅이었는데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자, 이거 지금 경남이요. 지금 코너킥만 나면 뭐 가슴 철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이게 지금 오히려 경남이 이거 봐요. 걸렸어요. 왼발 슛! 자, 수비를 막고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조현택 선수의 아주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골을 점유율을 높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정타는 또 이게 이렇게 부천이 날린단 말이에요.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발로 다루는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네. 박민수의 슛! 네.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저렇게 이제 슈팅 레인지 들어오면 네. 자, 전반이 선취포를 기록한 부천 FC가 1대0으로 앞서는데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측면 쪽에서 뭔가 이거 빠져들어왔는데 이거 박민석 쪽으로 박민석! 일단 볼은 살렸습니다만 다시 박민석 끄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모재현 박민석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티아고 쪽으로 헤더! 네, 또 한번 머리에 맞추긴 했는데 수비수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금강산인데 신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강산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 예, 뭐 완벽하게 정확하게 오재요. 자, 빠져들어온 선수에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슛!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요르만이 달립니다. 요르만 쪽을 연결했습니다. 요르만 카운터 요르만 저기서 정리가 됩니까? 이거 자, 왼발 슛! 전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했어요. 네. 자, 근데요. 지금 이제 요르만 선수도 정리를 잘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안재준 선수의 저 이거 보실까요?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수비 뒤쪽을 노려보고. 좋은 패스예요. 아주 좋은 패스예요. 내리앉을 거냐 이거. 붙여줍니다. 네. 자, 티아고가 지금 네트에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틈이 코너킥 이거 또 완전한다. 날카로운 헤더였습니다. 역시 최철원입니다. 니어포스트 구석을 타고 가는 날카로운 헤더였는데 이걸 막아냈습니다. 저기 이광진 김호남 다시 앞쪽에 태클로션 이번에는 이게 발 앞에서 받은 이럴 필요 없어요. 오재혁 선수로 안 돼요. 오재혁 선수와 지금 이광진 선수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오재혁 선수는 앞서서 한번 쓰러졌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때는 좀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좀 격했거든요. 무리한 태클이긴 했거든요.
박민철 선수를 좀 밀었습니다. 오재혁 선수가. 근데 이거는 이건 오재혁 선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부정상 이제 지금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떤 판단을 또 할까요? 지금 경락에만 주저하진 않고 네. 자, 한지호 선수 그리고 경남 선수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아, 경남 선수 지금 그 레드카드 받은 선수는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네. 자, 아마 이 경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김영찬 선수는 그런 일이 없다. 가격한 게 아니라 미친 네. 거다고 생각합니다. 3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다. 자, 올라갑니다. 네. 자, 코너킥을 일단 수비 걷어냈고요. 다시 김명준. 반대쪽 크로스 헤더! 이게 골문이 아니군요. 티아고 엘리아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티아고 엘리아르도 선수 네. 있으니까요. 부천의 중앙 수비에서는 이게 지금 저렇게 올라가면 네. 전반전 같은 경우는 티아고 선수 보고 무조건 골을 올리는 그런 아주 단전홈이었잖아요. 자, 아 이거 옵사이드 아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아, 걸렸어요. 한지호 걸렸어요. 한지호 걸렸어요. 한지호 골! 한지호 2대0이 됐습니다. 한지호 선수가 교체에 들어가자마자 또 일을 내네요. 네, 한지호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교체가 또 적중이 됐습니다. 한지호를 투입하면 네. 왼쪽에서 코너킥 헤더 크로스만 아. 넘어갑니다. 네, 김명준 선수 헤더. 네, 이게 와 맞췄습니다만 최철호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네, 최철호 골키퍼 시선을 국민의 패치 연결 다시 측면에서 길게 안대준 쪽을 해줄 시도한테 골퍼 나왔어요. 오! 네, 이거 안대준 자, 슛! 골! 이건 쐐기골입니다. 수비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한 명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저렇게 뒤에 공간을 많이 넣어줬을 때는 이거를 이영이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에 한수정이 있어요. 예. 송민 패스 연결 왼쪽에서 슛! 골대 맞고 또 살아나왔어요. 한쪽 슛! 또 골대 맞고 이야. 와 이게 골대를 두 번이나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3대0으로 부천FC가 경남FC 원정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경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